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훈입니다. 해도 될까요? 해도 되겠죠? 검찰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축소 우패 사건 당시 지휘 감독 책임자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은 즉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오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통해 2013년 당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임이 확인되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으나 검찰은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검찰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오늘 검증 결과 문제 없었다며 동문서답을 했고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역시 외압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 지휘 감독 책임자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곽상도 의원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고 즉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검찰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 지휘감독 책임자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곽상도 의원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고 즉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